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제외교 부분인데 아세안 정상외교 일정이 마무리됐대요. 아세안이다 그러면 이게 뭔지 아시죠? 아세안이다 그랬을 때는 요게요. 이제 아세안.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왜 내 맘대로 안 돼? 이것도 여기 된다. 아세안이다 그랬을 때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고 하죠, 이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해당되는 국가가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10개국이에요. 10개국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3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3을 봐야 되는데 플러스 3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돼요. 중국,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3 동아시아에 있는 3개 국가까지 같이 이제 들어와서 회담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세안 회의랑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는 여기 10개국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건데 거기다 플러스 3으로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세안 정상 회교 일정이 이제 마무리됐고요. 그와 더불어 RCEP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됐대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좀 우리가 알아놔야 되겠죠. 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란 단계 끌어올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RCEP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역내는요, 여기 가입 국가들을 역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동반자가 되기로 협정을 맺었는데 포괄적으로 경제 동반자를 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자는 일종의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 나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인도는 남부아시아지 여기는 이제 동남아시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는 여기 10개국이 안 들어가거든요. 인도까지 해서 16개국이 참여한 협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CEP 체결을 보니까 역내 인구가 무려 34억 명이에요. 이 안에 장난 아니죠. 인도만 13억 아니에요. 중국도 13억이잖아. 뭐야, 둘이 26억을 했네? 26억을 했지. 거기다가 있잖아요. 26억에다가 나머지가 몇 억이야 그럼? 8억이야 8억? 8억인데 일본도 1억 넘죠. 뭐 이렇게 되고 인구 대국들이 많아요.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되게 많아요. 그렇고 막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 큰 나라들이 껴가지고 여러 개의 큰 나라가 껴서 인구를 다 합치면 34억 명이 되는 거고요. 무역의 규모도요 10조 1310억 달러가 되고 명목 국내 총생산이 19조 이제 7,640만 달러에 이르는 자유무역지대가 성립됐다. 그래서 그냥 어마무시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이런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졌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당연히 뭐 잘한 것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거를 걱정하는 쪽도 있긴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되면은 좀 우리나라가 중간에서 애매해지는 거 아니냐 이러기도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게 미국하고의 대립적인 어떤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이제 FTA 성격을 가졌다면은 그러면은 아마 일본이 빠졌겠죠. 일본이 들어왔겠어요? 일본은 진짜 완전 친미 국가입니다. 중국하고 일본은 되게 사이가 안 좋은 거 알죠? 되게 안 좋아요. 중국 사람들이 일본 되게 싫어해요. 우리가 일본 싫어하는 거랑은 잽도 안 돼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난징 대학살 뭐 이런 역사적 사건 같은 걸로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이 중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 한국인인 척하기도 한대요. 한국인인 척하기도 하고
왜냐면 자꾸 차별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런 정도로 있잖아요. 일본하고 중국 관계가 안 좋고 일본은 미국 쪽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자꾸 노리는 게 그거잖아요. 미국의 이제 이 태평양 전략에 자기네가 이제 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장 노릇을. 그래서 동아시아하고 그리고 이제 이 태평양 쪽에 이거를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함에 있어서 전 세계 영향력을 가짐에 있어서 이 모든 데를 다 이렇게 그 직접 나서 할 수 없으니까 일본을 거쳐서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이런 그 의지를 일본이 가지고 있고 미국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일본이 여기 껴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하고 인도 사이의 관계도 되게 안 좋습니다. 되게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은데 심지어 이제 무슨 막 그 못이 칭칭 박힌 몽둥이 같은 거 들고 와서 막 때리고 총 쏘고 여기 국경에서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중국하고 인도가. 그래가지고 또 인도는 미국 쪽하고 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고요. 그 다음에 호주도 이제 미국 쪽에 붙어가지고 또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지면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여기 끼어서 미국하고 관계가 좀 이렇게 좀 어색해지는 거 아니냐. 중국이 끼어 있는데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제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예, 보면은. 이제 요 안에서는 이게 이제 일종의 지역의 이게 이제 지역주의 경향의 한 가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역주의 경향. 그래갖고 인접한 지역 국가들끼리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 이런 것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고 알세베 체결이 이것이 우리한테도 긍정적인 결과들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북한 안보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안보와 관련해서요. 유엔 핵무기 금지 조약을 내년 1월에 발효하게 됐다. 이거 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보면 이 온두라스가 유엔의 핵무기 금지 조약에 50번째로 서명하면서 내년 1월에 TPNW 이것이 이제 유엔에서 추진한 핵무기 금지 조약인데 핵무기 금지 조약이 공식 발효된대요. 이게 이렇게 봐야 돼요. 기존에는 핵확산 금지 조약이 있었거든요. NPT? NPT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핵무기 금지 조약으로 이렇게 대체되는 거예요. 대체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핵무기 금지 조약으로 핵확산 금지 조약이 핵무기 자체 금지 조약으로 이게 의미가 뭐예요? 핵확산의 금지 조약은 기존의 핵을 유지하면서 퍼지는 것만 막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핵무기 자체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핵무기 자체를. 그렇게 되면은 누가 문제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공식적 핵 보유국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받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 5개 나라가 있어요. 5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겠어요? 요게 UN에 있는요. 안전보장이사회라고 있거든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실은 국제적 그 평화 질서 유지를 위해서 UN이 결정한 것을 따르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국제평화를 해치는 국가들에 대해서 강제력, 경제제재라든가 군사제재 같은 강제력 행사를 결정하는 기구가 UN의 안전보장이사회예요. 근데 여기 보면 상임이사국이 있고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국이 있거든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이 있는데 이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가 있고요. 비상임이사국이 10개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이 상임이사국은 항상 여기에 회원인 이사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대국 5개 나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무렵의 강대국 기준 그걸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바로 공식적 핵 보유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요 나라가 어디냐면은 이 공식적 핵 보유국이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중국, 거기다가 영국, 그리고 프랑스 이렇게 5개 나라예요. 5개 나라인데 하는 사이에 핵 보유국들이 좀 생겼어요. 하는 사이에 핵 보유국이 생겼는데 이스라엘이 아무도 모르게 사부작 핵을 보유했는데 이것은 미국하고의 특수관계가 반영된 거라고 봐요.
그렇게들 해석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 사회의 사실의 이제 주류가 핵심이 누구냐, 미국 사회의 성골이 누구냐 이렇게 보면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금융경제계를 꽉 잡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고, 그래가지고 이 미국의 비호 아래 이스라엘이 그냥 조용히 핵을 보유한, 언제 보였는지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핵 보유를 선언한 이런 케이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핵을 가졌거든요. 여기가요, 원래 인도가요, 인도가 종교 분쟁 때문에 여러 개 나라로 쪼개졌죠. 인도가 여러 개 나라로 쪼개졌는데, 인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는 파키스탄이 생겼고요. 여기가 인도면 이쪽으로는 방글라데시가 됐고요. 요 밑에 이제 여기 실론섬은 여기가 뭐가 됐냐면은 여기가 저기가 됐죠. 스리랑카가 돼 있는데, 이게 다 종교예요. 인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인도는 힌두교죠. 힌두교예요. 다신교에 기반한 힌두교고요. 그 다음에요,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는요, 이슬람이에요. 여기도 이슬람. 그래서 이게 원래 다 파키스탄이었는데,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인데 너무 멀잖아. 떨어져 있잖아요. 요 지역 일대가 이슬람이 퍼져 있는 지역이었는데, 독립을 이제 했잖아요. 했는데 둘이 갈라진 거예요. 너무 위치가 떨어져가지고 하나의 나라로 통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파키스탄, 여기는 방글라데시가 됐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는 불교입니다. 소승불교 쪽이에요. 여기가 소승불교야. 그래갖고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종교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있죠, 파키스탄하고 인도 경계에 영토 분쟁이 있어요.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인도가 점하고 있는, 아직까지 점하고 있는 땅인데, 이슬람 교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래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영토 분쟁이 있고 서로가 대립을 해가지고 여기가 엄청 이제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됐는데, 그 속에서 이 속에서 이 둘 다 핵무기를 보유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요,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이제 주도하는 거죠. 미국이 주도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이걸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몇 개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핵을 가지려고 그러면요, 얄짤 없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특히 그게 NPT 이 금지 조약에 가입하게 만들고, 여기 가입하면 미국이 이제 압박하고 이러는 건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당연히 가입돼 있고요. 북한은 원래 가입을 했다가 미국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서, 미국하고 얘기가 좀 되다가 그게 틀어지면서 여기를 탈퇴하고 그랬거든요. NPT 탈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아요? 없나? 예전에 이런 표현들 많이 썼거든요. 북한은 여기 회원국이 아니에요. 그러고서 이제 핵을 개발해가지고 북한은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했다고 선언하고 그러는 건데, 미국이 좀 오락가락하긴 했는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6차례인가 했죠, 지금. 그래가지고 그 정도 했으면은, 이 정도면 핵 보유국이라고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공식화해줘버리면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억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리니까, 그거를 사실상 핵 보유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들이 나오다가도 아예 핵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하고 있는 형태. 북한은 이제 그런 정도가 되어 있어요. 알겠죠? 이게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의 스탠스예요. 기본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이 나라들 이외에 확산되는 걸 금지한다, 이런 이제 뉘앙스였는데, 이게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핵무기 금지 조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게 발효가 되면 기존에 있던 핵도 감축하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거를 받아들일까가 문제인 거예요. 안 받아들일 거다, 기존의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그게 좀 이제 앞으로의 관건인데요. 이거는 유엔이 이제 발효하면서, 이 조약은 5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90일로 발효되는 단서를 달았는데, 온두라스가 50번째로 들어와서 괜히 온두라스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멕시코 밑에 있는 그 남미 쪽으로 연결되는, 그 이렇게 얇게 연결되는 그 나라들 중에 하나가 온두라스인데, 온두라스가 이제 의미를 갖는 게 50번째 국가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1호 발효가 됩니다. 알겠죠? 2017년 7월 유엔 총회에서 의결이 됐지만은, 그러지만은
이것이 50개국을 채우는데 시간이 이렇게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고요. 이 조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핵보유국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NPT가 핵보유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한 5개 나라, 이 조약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고요. 핵확산 금지 조약은 비핵보유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게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조약, 인데 이것은 69년도 6월에 유엔총회에서 조약을 체결했고 70년 비준이 완료돼서 유지되어 있던 건데 한국은 1975년 정식 비준국이 되었고 북한은 85년 12월에 가입을 했다가 93년 3월에 탈퇴 선언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핵개발에 나서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핵무기 금지 조약으로 이제 바뀐다. 이렇게 대체하려고 목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일단 살펴보시고요. 문화미디어 쪽으로 넘어가세요. MBN. MBN이요. 사상 초유의 6개월 방송 중지 중징계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종편이라는 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종편이라는 데가 이명박 정부 때 이걸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전에는 공중파를 제외한 케이블 TV는 공중파를 제외한 케이블 TV는 종합편성을 못하고요. 종합편성은 뉴스도 하고 오락 프로그램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드라마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종합편성 채널이에요. 그런데 종합편성 채널은 공중파만 허용해줬었고 케이블은 다 특정한 어떤 하나의 컨셉을 가진 걸로만 허용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매경이, 이게 매경이잖아요. 매경TV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종편으로 이제 그때 종편이라는 걸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종편이 될 수 있는 데들을 보면 이게 돈이 많아야 되니까 기준이 충족돼야 되니까 해봤자 조중동이 진출할 수 있지 않겠냐 했고 실제로 TV조선 그다음에 JTBC 그리고 이제 저 채널A 이렇게 해서 조중동이 실제로 진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MBN까지 이제 끼어 들어왔는데 MBN이 출범 당시에 이 자본금이 딸렸던 거예요. 그 기준이. 그래가지고 요 이제 네 개의 종합 편성 채널이 출범할 때 그럴 때 이제 MBN은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아예 이거를 종편의 허가를 취소할까까지도 고민했지만 이거 너무 이건 좀 과하지 않냐라는 견해 때문에 이거는 방통위가 하는 거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 이것도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고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장관급이고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 이런 방송국이나 이런 종편 채널이나 이런 방송 미디어에 관련된 총괄 이거 규제를 방통위가 집행을 해요. 그런데인데 여기에서 이제 영업정지 6개월에 이제 처분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중징계인 거예요. 6개월간요. 뭐만 할 수 있냐면은 이게 있잖아요. 컬러바만 내보낼 수 있다고 뒤에 여기 넣어놨는데 컬러바만 송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면 조정할 때 이렇게 색깔 해가지고 보여주는 화면 알잖아요. 화면 조정 화면 뭐 시간이다 그래갖고 하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거만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근데 아직까지 MBN 나오죠? 나오고 있는 것은 이 유예 기간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2011년 MBN은 종편 승인 심사 과정에서 필수 요건이었던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워야 되는데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서 임직원과 계열사 명의로 약 555억 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하고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닌데 이걸 있잖아요. 차명 납입한 다음에 차명이면 실제 이름을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분식회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식회계라는 것은 화장치를 한 회계다 뭐 이런 거라서 이게 사기예요. 사기. 분식 사기. 이거를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돈이 이만큼 있는 것처럼. 그래서 MBN은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재승인을 받았는데 이때까지 다 이걸 꽁꽁 숨겨놨던 거예요. 그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드러난 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권이 교체되면서 종편에 대해서 좀 엄정한 잣대를 더 들이밀고 있는 것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긴 합니다. 아 이거는 그냥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종편이 보수적인 성향이 크잖아요.
보수적인 성향이. JTBC는 약간 좀 입장이 좀 다르기도 하고 중앙일보랑 JTBC의 논조가 다르다 이렇게는 말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MBN 같은 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보수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보수 정권에서는 굳이 그런 거를 다 파헤쳐 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추정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비공식이에요. 아무튼 이제 그렇고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 부분을 잘 이제 들여다보니 이런 게 이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인데 지금 와서 이제 밝혀진 거겠지 뭐. 아무튼 간에 그렇고요. 이런 상황에서 징계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한 MBN은 징계 기간에 컬러버만 송출한 상황이 불가피해서 광고 영업도 중단되고 6개월 동안요. 막대한 손실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은 처분 유예 기간이어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중간이고요.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과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해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다만 MBN도 소송도 걸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가처분 신청 같은 걸 법원이 만약 받아주거나 하면은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는 징계가 맞냐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시민단체 아니면 노조 이런 방송 노조나 이런 데에서는 또 이게 실효성이 없는 징계라고 또 불만을 갖기도 하는데 당사자는 굉장히 이제 큰 사실상의 이것은요 시한부 선고 비슷하게 받은 거랑 되게 유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의 과정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정까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